깜짝아. 나 한 번도 안 들어온 줄 알았어. 0명에서 끝난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야? 뭐야? 누구야? 누구겠습니까? 얼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빅톤이죠. 빅톤입니다. 네. 인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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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켜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희가 지금 한국이랑 시차가 한 시간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1시간 뒤면 이제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네,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잠깐 브이앱을 켰습니다. 네. 네. 앨리스 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순간 왜? 제가 형 어? 그게 나왔다고.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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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잘못 봤나 보다. 무슨 말이죠? 모르겠어요. 아, 승식이 넥타이 무슨 일이야미라고 올라왔어요. 그쵸. 아, 넥타이. 형 어제. 저뿐만이 아니에요. 어제 엄청 어마어마했죠. 저뿐만이 아니에요. 스타트를 세준이도였죠. 네, 스타트를. 세준이가 문제였어요. 제가 볼 때. 스타트를 제가 먼저 끊고 그리고 승식이 형이 뒤따라 아주 그냥 아주 뿔났던데 아주 그냥 슉슉 이러면서 넥타이 이러면서. 아니야. 어제 참 그래도 어제 잘 무사히 다 끝났습니다. 네. 어제 잘 끝내고 왔죠. 네. 어제 그 넥타이는 한번. 아 근데 형 돌아올 네. 때 넥타이를 주워 오는 게 아니었어. 아니 그냥 그대로 갔었어야 돼. 아니 근데. 저 뭐야 넥타이는 더워서 그렇게 던진 거예요. 더워서 던진 거죠? 더워서 너무 더워가지고 아 이 넥타이가 이렇게 내 목을 죄이고 있나 하면서 아유 화나 이러면서 어유 이러면서 던진 거예요. 형 지금 살인미술이에요. 왜? 팬들이 지금 아니에요. 그거 보고 지금 큰일 났다고.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그렇게 네. 던져버려서. 네, 밥 먹었네요. 밥 먹었어요. 밥 먹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호텔 안에 있습니다. 지금 호텔에서 네. 이제 밥 다 먹고 네. 캐리어도 바깥으로 보냈고 이제 진짜 1시간 동안 시간이 남아서 제가 브이앱을 낀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지금 한국 시간은 몇 시죠? 지금 한국은 네. 7시? 8시? 8시일 것 같아요. 아닌가? 6시인가? 네, 모르겠어요. 저는 핸드폰 여기 있어서 핸드폰이 여기 있어서 네,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긴 아시안 투어를 맞아요. 종료를 그쵸.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아직 한국이 남았지만 네. 약간 콘서트니까 뭔가 느낌이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지금까지는 다 팬미팅으로 이제 해외를 돌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 가서 콘서트로 이제 마지막 탁 피날레 탁 하려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한국 가면 연습 엄청 많아. 우린 죽었어. 한국 가면 연습 엄청 많아. 우린 죽었어. 저희 지금까지 딱 쉬는 거예요. 해외 나 아시아 투어하면서 쉬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해외 나와 있을 때가 쉬는 거야. 이제 돌아가면 우린 죽었어. 엄청 많아. 엄청 많아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와. 난리 났어요, 이제. 헐. 다들 큰일 날 준비하시라고요. 아유, 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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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운 밤. 밤. 빠바바밤. 밤.
아유 스포였어요 스포. 네 스포였습니다. 더하면 더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더하면 콘서트 안 돼. 스포였어요 여러분들. 저는 밤이고요. 승식이 형은 아 이거예요. 그쵸, 아 진짜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네. 진짜 승식이 형 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진짜 제 아니에요. 저는 세준이께 아 어마어마합니다. 아니에요. 아 이번에 근데 멤버들 다 달라 다 진짜 다 달라요.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자 승식이 형에서 울고 뭐 또 울어요. 아 거기 그 정도도 아니에요. 아 진짜 고막 정화라니까 그거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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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여러분들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승식이 형 겨울왕국 OST 부르냐고 하는데요. 아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울어요 울어요 진짜. 이 듣다가 막 하, 진짜 눈물 막 날 수도 있다니까요. 듣다가 눈물 나요 듣다가. 아 겨울왕국 아니에요. 아 겨울왕국은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은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겨울왕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네. 이제 이렇게 필리핀도 이제 마닐라에서도 네 마닐라에서 굉장히 재밌는 공연도 했고 넥타이도 집어 던지고 예전에 막 엉덩이로 이름도 쓰고 네. 어? 왔다 뭐가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지금 이 방에 네. 저희 어제 그 팀 있잖아요. 네. 어제 그 진팀 진팀? 진팀이네요 지금 여기 네. 있는 게 그쵸? 그쵸 수빈씨? 아니 어제 그쵸 수빈씨? 시청만 하실 건가요? TV 보세요? 형들 존중? 대체 where? 형들만 여기 있고 너는 동생은 침대에 누워 시청한다. 누워있다니요. 누가 연예인? 누가 막내? 누가 brother? 누가 형이죠? Hey bro?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해요. 빨리 와 일로 와. 정수빈 일로 와. 어제 졌으니까 일로 와야 돼.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 카메라 가릴 거야, 계속 그러면. 이거. 예. 예, 수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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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이 옆에서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맞아. 진짜 너무하다. 진짜 너무. 아 여기 진짜 딱 진짜 잠자는 분위기라 진짜. 아니 키지 말라고. 수빈이 뭐. 자꾸 멤버들 옆사 보고 있어요. 안 되겠다 그럼 계속 그러면 수빈이 어? 그런 거 쳐다보지 말라고 계속 그런 거 찍지 말고 어? 수빈아 네 수빈아 네? 왜요? 어? 뭐야? 지금 스포하고 얘 싶어서 얘 미쳤어 야 정신 어. 나갔나 봐 자, 얘 스포하고 싶어서 가만히 아니, 아니, 있어 그냥 너 나가 아니 하나씩 했잖아 아니, 나 어디 있어 그냥 난 아 궁 딴 셋이 합치면 노래 하나 만들겠네 어. 아 궁 아 궁 아 야 스포 아유... 요정이 아니에요 얘는. 나는 아유... 말하고 싶은 사람이야. 아육대 때도 어? 아육대 때? 왜? 아육대 때 무슨 일 있었어? 기억 안 나요 형?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맞다 맞다 얘 미쳤어. 진짜? 내가? 얘 아육대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나는 한 진짜 잠깐만 몰라요? 하다가 안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몰라요 저는. 얘는 진짜 아 저는 기억이 요정이 없... 아니야 요정치고는 기억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정치고는 스포가 작지 않아. 스포 스포 마음이야. 어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아 네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뭐 하는 거야? 아 네 너 아 저 전화 왔었어요 회사한테. 제 전화. 너 이제 끝난다. 목숨... 왜 너네끼리만 얘기하냐는데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희끼리만 얘기해야 돼요. 안 네. 돼요 이건. 아니, 이거는 정말 예 네. 죽을 수도 있어요. 큰일나요. 폭주기관차야. 스포기관차. 아 연기
꿈나무래요 형. 수빈이? 아니요 형. 역시 역시 우리 동찬이. 어 형. 어? 회사한테 카톡 왔어요. 진짜로? 어. 그만하네? 어. 야, 그만해 그래. 세준아. 그래 그만하라고. 세준아 짱짱짱짱. 적당히 좀 해. 앨리스 저 이제부터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 나한테 시키지! 야 중요한 건 네가 왜 수빈이 컨셉하고 있냐는 거야. 어? 맞아요. 저 수빈 이제 네? 선물 받은 그거예요. 저희 가사 중에 그거 걸려? 가사에 영감 받아서 만든 거라고 하던데. 가오로 Count on Smile. 아마 그 New World의 Born to be One이랑 뭐 그런 그거 걸려. Count to Born to be one. Born to be one. 그 여봐 너의 모든 것 그 것. 사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켰어요 여러분들. 네 아무것도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대구 가요. 대구 간대요. 대구 가요 대구. 아 대구 가지마. 누구 대구? 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 대구? 누구 대구? 누구 대구? 아 소리예요 형. 귀여워. 요즘 승식이 형이 애교가 늘었어요. 형이? 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뭐냐 이제 차세대 애교 담당은 이제 승식이 형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안 되고 승식이 형이 또 이제 세대 떠오르는 별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혜준이 형 엉덩이 해명하라는데요. 네, 제 엉덩이요? 네 액체 같은 궁뎅이요? 액체예요? 액체 같은 궁뎅이 가로치고 촉감 예술이라고 한세가 촉감? 예전, 촉감 옛날에 예술. 옛날에 한세가 썼거든. 아 맞아.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뭐냐 사실 저 이번 아역 아 뭐냐 아역대란다 그 아시아투어 하면서 이긴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벌칙해가지고. 찬이가 한 번도 안 지지 않았냐? 맞아요. 진짜로? 찬이 한 번 안 졌어. 한 번 졌나? 한 번도 아니 안 졌지. 한 번 비겼잖아 걔는. 한 번 비겼지. 아, 진짜. 근데 여기랑 하면 질 수밖에 없어. 왜? 왜냐면은 여기는 너무 그거야. 너는? 저는 아니에요. 넌 잘하고? 네. 와 진짜 얘 나 아, 잘하고 못한다가 아니라 그게 있어요. 그 이길 수 있는 필링이 있어? 느낌이 있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기려는 생각이 같은. 아 치트키가 없다? 거점은 좀 약간 치트키가 아니 어제 그 팀은 너무 사기였어. 한세, 병찬이, 찬이. 맞아. 아니 근데 우리도 다 아는 곡들이었잖아요. 어? 그래도 근데 걔네는 너무 잘해. 아 형 큰 그림 그린 거야? 일부러 하려고? 어 일부러 하려고 여기까지 다 하려고. 아우 어. 엉덩이로 이름 쓰려고? 엉덩이로 아니 머니 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수빈이 이제 맞네 수빈이 이제 22살 되는 거야? 야 왜 이렇게 22살 되는데 왜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형들은? 형 22살에 데뷔했는데 몰라요 난 21살 때 너 21살이었나 그때? 응 나 21살 때 했지. 진짜 어리네요? 나 이제 25살이야. 수빈이도 진짜 어리네요. 그러네요. 너 옛날에 핑크머리하고 뽀짝뽀짝 할 때는 진짜 네가 어른 될 거 된다고 생각했지. 지금도 어리거든요? 예? 와 수빈이 핑크머리 그때 여러분들 수빈이 핑크머리 때 기억나요? 어마어마했죠. 아무도 모르는 거 같아. 아니야 아니 지금 아 지금 3초 딜레이여가지고 아, 딜레이 곧 있으면 이제 나올 거야. 말도 안 돼. 맞아 핑크 뽀글머리 그때 수빈이 진짜 그때 수빈이 몇 살이었어? 학교 다닐 때였나? 19살? 어 수빈이 애기지 혜준이 반오십 예 반오십이래요. 으아 어 뭐야 너도 한번 반오십 한번 찍어봐. 반오십이래요. 반오십이래요. 아 어떡해 반오십이야. 아니야 시간 어려워. 진짜 빠르다. 아직 어려요 여러분들. 아직 청춘이라고요. 나이는 먹지만
저희의 마음은 아직도 고등학생인 거예요. 맞아. 아직 젊어. 다들 창창. 다들 창창한 사람들이라고 댓글에. 아. 오. 오. 야, 얼굴 좀 보여줘. 몰라. 아.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 너 배고프네. 배고파? 응. 저거 솔직히 양이 안 차. 맞아. 응. 저건 그냥 간식이지. 이따가 저거 뭐야? 기내식 먹어. 기내식 먹어야겠다. 고등학생 하면 승식이 끝사랑이지. 진짜 그런 댓글이 있었어? 거짓말 하지 마. 그래! 야, 맞아. 너. 야, 너. 여기. 고등학생 하면 승식이 내 끝사랑 지금부터 그때 형을 생각하면 어때요? 기분이? 그때 나를 생각하면? 네. 형, 가사 중에서 이 가사였어요.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강승식 와우와 이거 이제 야, 라라라라. 내가 그 V에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거 알아? 그게 제일 생각났어. 나 문장 그거 했잖아. 너 그거 할 때 여기저기에서 나한테 다 카톡 왔어. 다 연락 와가지고 나한테 야 세준이 왜 저래? 세준이 왜 저래? 이러면서 세준이 빨리 단속하러 가야겠다고. 야 그때 내가 차가 막혀서 네. 어? 그때 연습실 오는 중이었잖아요. 가는 중이었는데 차가 막혀서 내가 늦어서 그런 거지. 너 진짜 들었죠 엘리스. 엘리스 저는 V에 목숨 걸고 합니다. 와, 저 목숨 걸고 V에 해요. 고퀄리 진짜. 아 고퀄리티 야, 진짜 끝사랑 강승식이지 진짜. 아 진짜 고유지 고유. 아 여기저기에서 연락 왔다고 인싸라고 하시는데 다 회사분들이 다 세준이 저거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단속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단속하고 싶어? 그럼 잡아봐. 전 그러면 진짜 저기 멀리 진짜 저 개천에서 VIP 해버릴 거야. 막지도 못하게. 진짜 깜짝 놀랐다 나는. 네가 그걸 부르지. 그거 때문에 진짜 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진짜. 여기 딱 그거 있네요. 뭐? 강아지 두 마리에 고양이 한 마리. 저도 강아지 있어요. 뭐예요? 토토. 닮은 꼴이요. 저는 말티즈. 여기 히바이누. 너도 고양이인데? 아 너도 하나 너 비숑해. 고양이 할래. 왜? 형들이랑 에? 같이 강아지 하고 싶지 않아? 에? 강아지도 좋지만 근데 고양이가 좋다? 응, 아니 강아지 여러분들 좋죠. 오늘부터 수빈이 고양이에요! 예, 수빈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얘기했어요. 이미 얘기했었죠. 맞아 너 고양이야. 고양아. 아 그리고 오늘의 TMI를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오늘의 TMI? 네 근데 오늘의 TMI는 아니고 저희 호텔 여기 도착하자마자 TMI는 그날 있었던 TMI가 그 뭐냐 헬스장을 갔었어요. 아 헬스장을 맞아. 갔었는데 처음에 이제 승식이 형이랑 한세 형이 먼저 가고 저는 이제 일단은 너무 찝찝해가지고 씻고 그 다음에 갔었단 말이에요. 헬스장을 딱 들어가니까 옷을 안 입고 있어. 무슨 또 누가? 옷을 안 입고 있어. 형 그거 아니야. 진짜 피해주는 거예요 형.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옷을 안 입고 있다고? 네. 무슨 또 옷을 안 입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오해한다니까 우리 앨리스가. 옷이 상의 탈이지. 상의지. 오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약간 막 계속 아야 내가 언제 했어? 아야 아저씨야? 아야 뭐 후레 치고 있었어? 이러면서 운동하더라고. 형 이걸 한 번만 재현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어? 이게 만약에 덤벨이다. 덤벨이다? 어. 나 이렇게 조용히 해야. 아야! 아야! 후야! 후와! 야!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 근데 승식이 형 자주 근데 운동 까고 하지 않나? 운동? 아니야 거기 저 뭐야 아니 이게 저기 어디야 저 뭐야 한국에서 운동할 때는 거기는 이제 사람이 많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옷을 입고, 다 입고 하고 사람이 없으면 새벽이었어요. 새벽, 네, 새벽이었어. 사람도 이제 맨 이제 뭐야 한세랑 수빈이랑 나랑 매니저 분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덥잖아 여기가. 아, 거기가 또 에어컨이 되게 덥더라고. 그래서 그 이거 운동하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넥타이 풀어 헤치고 네, 이제 네, 그런 거지. 아, 진짜. 야 진짜 아. 큰 그림이다 진짜. 예, 팬미팅에선 넥타이어를 했으니까 어. 콘서트는 얼마나 콘서트 때는 이제 아니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러면서 아 뭐 그날 아 이러면서 이제 그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몸도 좋았어. 뭐라고? 자기 복근 보여줘도 괜찮지 않아? 와! 이 정도면 보여줘도 되지 않아? 이랬었는데 아 내가 언제 그랬어? 앨리스 저 오늘부로 하나 이야기했어. 아, 별로냐고 별로냐고. 저 인수인계해도 돼요? 저 인수인계해도 돼요 혹시? 아 내가 언제 그랬어? 인수, 혹시 모르니까 콘서트 때 또 약간 스포를 하자면은 예,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승식이 형이 감독님한테 그 만약에 뭐, 혹시 뭐, 혹시 아 혹시 아 혹시 아니야 네. 야 너 조용히 해 그만 얘기해 혹시 나가. 혹시 너 그만 얘기해 나가 인수인계 가능해 네.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저 뭐야 완벽하지 않을 때까지는 저는 보여줄 마음이 없어요 네.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 제가 봤을 땐 조만간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셔도 아니에요 될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승식이 형이 진짜 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맞아요 꾸준히 진짜 열심히 해요. 세준이도 열심히 하죠. 세준이 열심히 하죠. 세준이가 진짜 열심히 하죠. 저는 이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봤어요. 얘기 들었어요. 짱이죠. 잠깐 봅시다. 아 보기만 할게. 제가 보기만 할게. 돌리는 순간 바로 핸드폰 팍.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 아, 아, 저 여기 핸드폰 팍 쳐버려 순발력들이. 여기 사실 방금 이 사진이 오늘 호텔에서 세준이가 찍은 네. 찍어진 그 한세랑 세준이의 한세랑 세준이의 이렇게 되게 멋있는 사진 네, 뒷모습 투샷이에요. 네,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나중에 진짜 나중에. 나중에 이거는 네. 지금은 보여드릴 수 네. 없는 거라서. 저희끼리 그냥 재미로 이렇게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승식이 저는... 미칠남 때 복근? 그거랑 아, 근데 그거 진짜 지금 차원이 달라요 진짜 그거는 그냥 지금 수준의 예를 들어 승식이한테 그냥 복부고 지금은 근육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 만약 복근 야 너네 나한테 왜 이래 자 복근만 따지면 맨날 야. 승식이 형 복근 여름 복근이에요 이런 상아 이런 복근이면 지금 진짜 요만해요 야 복근 한 개가 이만해요. 저 안 그래요. 상아에서 와 진짜 상아 와 상아 불끈불끈 상아 이렇게. 그래서 약간 승식이 형 좀 놀라웠어. 승식이 형 목탈하다. 승식이 형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구나 속으로 이 생각했죠. 상아. 근데 갑자기 왜 이래? 너 평소에 VM 안 할 때 평소에는 형한테 이런 말 안 해주면서 왜 VM만 키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저희 함께 알 권리가 있으니까 게임 보여. 이렇게 다. 아씨 배에다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야, 없어. 없잖아 이거. 뽀뽀뽀뽀. 어 깜짝이야. 수빈이도 있어요. 해주세요래. 어? 강승식 뿌듯해한다. 은근 뿌듯해하네. 아 뿌듯하죠. 뿌듯한데 저는 막 아직 막 그렇게 막 보여드리고 싶고 막 이러진 않아요 아직. 왜냐면은 저는 아직 안 돼요. 형이 아직... 준비가 됐을 때. 수빈이는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는데. 저 수빈 있어요. 수빈 있는데 아직 말랑말랑한 게 있어요. 저는 수빈이 딱 봤어요. 저도 얘기할 게 있어요. 수빈이 딱 그날 엊그저께 자 여기 딱 마닐라 호텔 와가지고 제가 헬스장에 갔어요 저 막 운동을 하고 있었죠 네 맞아요 저 벗고 운동하고 있었어요 상의 탈의하고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수빈이가 탁 오더니 런닝머신을 막 그렇게 열심히 뛰고 오더니 갑자기 저를 탁 보더니 본인대로 그 벗고 막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수빈이 됐어요. 벗었어요? 벗을 것도 없잖아요. 네? 저 상탈했어요. 수빈이 됐어요 근데. 난 그때 됐어요. 수빈이도 봤어. 아 저는 안 돼요.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나 수빈이 봤어. 자 이제 우리 나갈 시간까지 지금 막 30분 남았는데 우리 이거 그대로 들고 헬스장 가서 운동 깎고 해볼까요? 아니 안 돼. 왜 그래요? 안 돼. 수빈이는 근데 수빈이 딱 운동하면은 진짜 몸 딱 좋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다들 여봐요. 형 거짓말인 거 너무 티나서 다들 안 믿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수빈이가 거짓말 안 해. 어? 수빈이는 할아버지 돼도 복근 공개 금지야. 아 웃기다. 뭔가 엄청난 게 지나갔어. 아 폭발하려다가 억눌렀다. 내가 폭발한 순간 이 브이앱 한 시간 넘게 해야 돼 진짜. 안돼. 아무튼 여러분 지금 수빈이는 90살까지 금지. 91살에까지. 91살 되는 1월 1일. 좋아요.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갑자기? 응? 너 지금 배고프지? 뭐 좀 먹어요 형. 너 배고프지? 라면이라고 갖다 줘요? 안 돼. 야 라면이라도 먹어. 그건 안 돼. 나는 요즘 라면을 안 먹어. 라면 그렇게 좀 안 땡겨서. 내가 지금 8월부터 라면 딱 두 번 먹었어. 둘이 약간 내 그거예요. 식단도 엄청 하고 그래서 네. 이게 복근이 빨리 생기나 봐. 진짜. 왜요? 끝나고 얘기할까? 아니 끝나고 얘기할까? 형은 업적이 너무 많았어서 가지고 그래요.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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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지 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복을 많이 저장해서 그렇지. 복을 많이 저장했어. 아 맞아. 야 이거 나 이거 하나 얘기할 게 있어. 뭔데요? 겨울 쿨톤이 뭐예요? 어? 겨울처럼 약간 차가운 분위기. 아니 사실 그게 아니 그 우리 이번에 저스트 바이트 저스트 바이트 네 잊으시면 안 돼요. 저스트 바이트 아무튼 저스트 바이트 그거 촬영날 네 그 제가 겨울 쿨톤이라 했거든요 제가. 저는 근데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썼는데 네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저는 그 파란색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한 거였었는데 겨울 쿨톤이 그냥 좀 약간 겨울에 잘 맞는 무드 뭐 이런 건가? 쿨톤 웜톤 분위기 자체가 좀 약간 쿨톤 이런 거 아닌가? 아니 나는 이거 그 뭐야 찍어주시는 분이 그러면은 승식 씨는 뭐지? 저 뭐야 겨울 쿨톤이네요 라고 얘기해 주셔서 아 나는 겨울 쿨톤인가 보다 하고 겨울 쿨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였었는데 사실 그게 저 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 MBTI. MBTI가 뭐야? MBTI 뭔지 알지 너? 무슨 유형 검사. 유형 검사. 이거 해달라는 앨리스가 되게 많아서 나 해봤거든. 유형 검사? 저도 해보고 싶어요. 형 링크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어? 그래 해줘. MBTI가 뭐야? 그 유형, 성격 유형 검사인가 봐. 아. 그런 게 있어? 그 어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멤버들 다 같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 했어요. 저 했는데 뭐가 많이 뭐 어떻게 나왔어요? 나? 아 그거는 내가 그냥 사실 내가 두 번 해봤거든? 한번 해봤어. 하도 이제 앨리스들이 MBTI 알려달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 봤는데 해봤어. 근데 뭐가 나왔어. 무슨 성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 되게 나 같은 거야. 수호자 막 수호천사 어 막 약간 그런 거 막 그래서 오 신기하다 이러고. 근데 뭔가 한 사이트에서만 하면은 뭔가 믿음이 안 가서 다른 사이트 가서 해봤더니 네. 또 똑같이 나왔더라고. 본인이 평소에 수호천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난 수호천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어? 수빈이가 얘기하지 않았나? 형이 수호천사였어? 아무튼 저는 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멤버들 것도 알려드릴게요. 멤버들도 아마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제가 그때 하고 그거 했거든요. 이거요?
이게 MBTI예요? 어? 고집이 셈 굿 리스너. 아니 이 이게 나 이거 그러니까, 몰라. 이게 이거 그냥 어 뭐, 이거 캡 이거 캡처본이긴 한데 이거 아닐 거야.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여덟 가지 성격. 대충 뭐 이게 아 이거 아니죠? 어 그거 아닌 것 같아. 무튼 그랬답니다 여러분들. 네. 논리력 갑. 너? 소심하대요. 너 소심해. 맞아. 고집도 세대요. 맞아. 본질을 금방 꿰뚫어봄. 돌다리도 두드려봄. 합리주의자. 모르겠네. 굴리스너? 어떤 거지? 네. 근데 지금 8만 명이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수빈이는 탈색 안 해? 전 탈색 못 해요. 왜? 머릿결 많이 안 좋아졌어. 형도. 저 모발에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저는 이미 진행 중이에요. 형 근데 형이 약간 그 밝은 머리색 하고 싶어 하던데. 왜 2년 동안 한 번도 밝은색 안 했어? 이번에 소원 좀 풀었죠. 나는 계속 밝은 머리였어. 저는 그냥 어두운색 머리가 좋은 거 같아. 나 지금 나는 근데 밝은 머리가 좋은 거 같아. 밝은 머리야? 아닌가? 나도 근데 언젠가는 나도 흑발을 하지 않을까? 아 근데 검은 머리 하면 그런 막 결 같은 거 만들 때 잘 안 보여. 그래서 좀 난 결이 좋은데 결감 있는 머리가 좋은데. 승식이 블루블랙 해줘. 블루블랙이요? 블루블랙 하면 형밖에 생각 안 나. 맞아. 그치. 블루블랙 하면 세준이밖에 생각 안 나. 블루블랙이야 했는데 블랙인데요? 처음 저희 데뷔 초 때 세준이 형이 밝은 머리 한다고 막 블루색 한다고 되게 기뻐했었는데 블루블랙 머리라고 했는데 그냥 블랙이요? 블랙이었어. 빛 받은 데서 블랙인 거야? 빛 받으면 파란색 보... 그 어느 빛보다 센 그 무대 조명으로 쐈는데도 검은색인 거야. 그래서 극대 노였다. 이게 어떻게 블루블랙이야? 블루 거기서 블루!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블루! 블랙이잖아 하면서 아 진짜 그때 그 다음부터 이제 블루블랙 죽어도 안 해. 저는 뿌리만 탈색했어요 이번에. 아니 뿌리 확 뿌리 진짜 아 나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탈색만 했어. 지금 거의 뭐 뿌리 많이 자랐어. 몇 시야? 이제 30분 남았어요. 예. 네. 잠깐만요. 우리 룸메이트? 룸메이트는 언제나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 이때 바로 나가요. 우리 진짜 시간 얼마 없어요. 우리 근데 방 호텔 방 진짜 되게 멤버 성향 따라 간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완전 성향 따라 간대. 저 찬이랑 병찬이 방 가면은 진짜 조용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하고 세준이랑 내 방은 맨날 밤만 되면 운동하러 나가거나 여기 호텔 방 바닥에서 둘이 이러고 있고. 너의 방은 뭐야? 여기 방은 아까 가봤거든? 어. 서로 진짜로 아무 말도 안 아니? 둘이 노래 크게 틀면서 누가 이기 나오고 있어. 서로 놀아주고 진짜로. 아 진짜 웃기다. 서로 노래 누가 크게 트나? 어 아니에요. 아니 수빈이가 딱 노래를 크게 틀었더니 갑자기 한세가. 더 크게 한세가 옆에서 노래 더 크게 틀고 있어. 아 진짜 아니요 제가 노래를 틀면 한세 형이 듣던 노래 끄고 옆에서 춤춰줘요. 야 그때 아까 진짜 춤추더라. 오늘 마닐라 오는 날에도 춤춰줬고 공연 끝나고도 춤춰줬고 오늘도 춤춰줬어요. 형도 숙소에서 춤 잘 춰줬잖아. 아, 그죠. 근데 한세 형이 대박이에요. 한세 대박이야. 저 항상 이번 아시아 투어 하면서 했던 말이 이거를 나밖에 못 본다는 게 너무 아쉽다. 비방용이에요? 비방용이에요? 형이 아까 본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형. 그래? 형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야. 아, 진짜. 그래? 빙산의 일각이야? 네. 아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뭔가 이 분위기 딱 그거 같지 않아? 나 요즘에 그거 많이 본단 말이야. 응? 빅톤 웃음 참기. 네. 그거 근데 승식이 형 나온단 말이야. 네. 승식이 형 겁나 웃겨. 마이크랑 겹 끼고 웨이브 하는데 무슨 해마 같아.
그 승식이 형 특유의 그 웨이브 바이브 있잖아. 아, 있죠, 있죠, 있죠. 그 뭐라 그러지? 정확한 웨이브 맞는데 그 바이브 뭔가, 자체가 뭔가 있어. 아, 그 막 구수해. 오! 천만이다, 천만! 하트 천만 감사합니다. 그럼 승희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곧 저희 새해잖아요, 또. 뭐 이제 새해인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새해 시작을 콘서트로. 그쵸, 그쵸. 오늘 브이앱 중간에 마가 좀 많이 뜨네요. 그러게요. 아, 왜 그래? 왜 자꾸 확인해? 형 없어, 진짜로. 없네요. 말랑말랑. 왜? 손 잡는 줄 알았더니 이거 발가락이었네? 발꾸락이네, 발꾸락. 아, 필리핀 음식 뭐 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오, 필리핀 음식. 어, 그러고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뭔가 많이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먹은 줄리비밖에 못 먹었잖아. 줄리비. 뭔가 뭐 많이 못 먹은 것 같아요. 수빈아 최고의 배우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짠. 진짜 우리 동찬이. 근데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재밌어요. 아, 네,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 형 숙소에서 맨날 그거 틀어놓고 샐러드 먹고 앉아 있잖아. 와, 재밌다 이러면서. 우와, 기억을 잃었어. 우와, 수빈이가 막대사탕을 물었네. 예, 이러면서 재방송 맨날 나오니까 이제. 옆에 수빈이 앉아 있고. 말린 망고 먹는. 아, 동찬이 물량 좀 주래. 예히! 예히! 귀여워. 자, 뭐 어떻게 할래요, 형? 저희 이제 또 재밌어야죠, 여러분들. 네, 슬슬 네. 저희 이제 나갈 준비를 네.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단장을 좀 오늘 하고. 40분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래, 40분. 아니, 감기 걸렸어요? 아니요. 그래, 맨날 반팔 입고 다니니까 그러지. 네. 아직 젊잖아요. 알았어. 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의 40분을 루팡에 갑니다. 자, 오늘은 궤도 빅톤이에요. 네, 오늘. 네, 자, 여러분들, 자, 얘들아, 이렇게 탁 해주면 돼. 수빈아, 빨리. 이거 아직도 해요? 아니 뭔데? 나 처음에 봐. 승식이 형이 자주 하던데. 한 번씩 하는 거. 아, 자주 하는 거야? 그럼 안 할래. 아니야, 빨리. 자, 궤도 하면 너네가 빅톤 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하나. 아, 잠깐, 되게 손가락. 아, 빨리. 손가락 벗어 오그라들어. 도도하게 해야 돼, 알겠지? 자, 하나, 둘, 셋. 궤도. 와. 궤도 승식. 궤도. 아니야. 자, 제대로. 자, 하나, 둘, 셋. 뿅. 안 떨어졌어. 그 여러분들 오늘 브이앱 봐줘서 너무 고맙고 저희 정말 궤도 궤도자 마지막에 딱 인사. 어, 그 맞아 맨날 승희한테 맞고 승식이한테 넌 좀 맞아야 돼. 야, 너 무대에서 엄청 막 이렇게 웃으면 때리잖아 이렇게. 맞아. 한 번씩 박해. 오, 진짜 아파. 오, 수빈아 아파. 형 아파. 그 조용히 마이크 내리고 야 아파. 수빈아 아파.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자 뭐야 뷰에 봐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트 천만 100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국에 가서 봐요. 이제 네. 한국에 가서 또 열심히 저희 또 브이앱 하고 네, 또 콘서트 이제,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멤버들마다 이제 공카 또 많이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자, 여러분들 저는 저희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궤도. 와, 이야, 씨 사과. 궤도 사과. 너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했어요, 빅톤. 자, 하나, 둘, 셋. 궤도. 아니 그치 여기 오글거리는 이거 이더 빅터 원래 이게 오글거리는 게 재밌는 거야. 여러분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아! 야 간지러